아이고. 아, 진짜 병신 새낀거 바보였잖아. 왜 죽은 거야, 얘는? 이게 끊겨? 너무 업가 게임이야, 내가 생각. 어, 씨발, 아. 깜빡했다. 병신아. 망했는데? 집을 안 가지?
어디 갔지, 이 새끼? 아! 썼는데 뺐어. 뭐 이게 단단하냐, 씨발. 이 사람 개빨라.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얘네들 지면은 우리 다 져. 야, 아, 진짜 너무 버거야 게임이. 왜 저리 빨리 쓰지? 아, 답이 없다. 이모탄 스킬을 또 올렸어. 别炸崩！
뭐하세요? 야, 죽는다. 아이고. 죽겠는데, 그냥? 적당히 못 이겼다. 아 그냥 궁을 쓰지 먼저. 아, 힘도 없는 새끼야 뭐하러 와. 꺼져 다 죽어. 쓸모없는 쪼거겠어. 아, 바뀌었다. 이거 왜 우리 셧다운이 없냐, 근데? 가봐도 이득일까?
베인이 그냥 다 쓸어먹네. 싫다. 나 베인이 너무 싫거든. 악텀이 그냥 터져버리니까 답이 없어. 게임이 뭘 해도 저 그냥 그 게임. 아니 고스트만 들었어도 할만했어. 뭐야 아템이. 왜 있잖아. 와, 센 거 봐. 이거 빼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너가 병신이잖아 개새끼야. 뭐야 이게 씨발. 쳐라. 어떻게 못하는데 나 이제. 얘랑 빌리언이 그냥 개못해가지고 진 거 아냐. 뭔가 뭔 잘못이 있냐 여기서. 아, 저거 이럴 수가 없어. 아, 이 속이 너무 빨라. 모르니 너무 쓸모가 없어. 바람치네.
펜타 힐. 해야겠다. 내 생각엔 질리언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제디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이제 우드로 이런 식으로 템이 지면 져야 돼. 아니 누누라서 뻔하거든. 로밍 가게 앉기만 해도 되는데 처지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리포트 좀 하게 해주라고 씨발. 베이징의 쇼핑거리 상층 한복판에 들어서 3층짜리 초대형 매장이 왜 날 뛰어야 돼 일로 왜 지금 유니클로 매장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젠틀몬스터 수준이 다른데 새로운 핫스팟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시비를 나 쳐요 씨발. 젠틀몬스터는 월드스타 손흥민과의 협업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을 위한 스페셜 패키지가 제작됐고 젠틀몬스터 스토어에 전시됐죠. 손흥민은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서 토트넘 선수들과 공항에 등장했고요. 지난 5월 젠틀몬스터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와의 협업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현대인을 그려낸 컬렉션이었습니다. 안경,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젠틀몬스터 디자인한 다양한 의류 제품까지 선보였고요. 지난 3월 젠틀몬스터는 블랙핑크 제니와도 협업했습니다. 그동안 제니는 젠틀몬스터의 모델을 활약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니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젠틀가든을 선보였습니다. 젠틀가든 게임도 출시해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6개월간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보여준 행보입니다. 베이징 금사라기 땅에 초대형 매장을 세우고 초일류 브랜드 초일류스타와 콜라보를 하는 글로벌 제니 상자랑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건 젠틀몬스터가 뭐 절대 못 이겨 브랜드라는 겁니다. 설립된 지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젠틀몬스터 전 세계 패션 계에서 신흥 명품 브랜드로 개발됐습니다.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2011년 김한국 대표가 시작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재미없는 금융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영어 교육 업체로 이직한 괴짜였습니다. 김 대표는 규제가 심한 사교육 시장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사업을 물색했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아이템을 고민했고요. 아이웨어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웨어 업계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치된 시장이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동네 안경점에서 안경사 가 추천하는 안경제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이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었고요. 기능템인 안경을 패션템으로 만들고자 디자인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젠틀몬스터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젠틀몬스터를 찾기 시작했고요. 콧대 높던 대형 안경점들까지 젠틀몬스터에 납품을 부탁해왔죠. 그리고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됐습니다. 배우 전지현이 이 드라마에서 젠틀몬스터를 착용하고 나왔고요. PPL이 아니었습니다. 젠틀몬스터에서 전지현 씨에게 제품 몇 개를 보내주었을 뿐인데 그녀가 디자인만 보고서 젠틀몬스터를 고른 거였죠. 드라마는 메가히트를 기록했고 젠틀몬스터는 아시아 전역에서 품절대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때부터 젠틀몬스터는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펜디, 알렉산더 왕, 오프닝 세레모니, 엠부쉬와 협업해서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전설적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위한 선글라스를 제작했고요. 비욘세, 지지 하 하디드, 마돈나 같은 스타들이 젠틀몬스터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죠. 이후 젠틀몬스터는 뉴욕과 베이징에 대규모 플래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기업 LVMH의 자회사 엘케터톤으로부터 700억 원을 투자받았고요. 2021년 젠틀몬스터의 매출은 3,220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한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명품 패션 브랜드가 나오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려면 오랜 역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요. 그런데요, 젠틀몬스터를 보고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신흥 명품 브랜드로 등극했으니까요. 그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젠틀몬스터입니다. 1972년 미국의 마케터 잭 트라우터와 알리스는 마케팅의 역사를 바꾸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고 그 사다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라. 볼보는 안전한 차라는 사다리, 에르메스는 장인이 만든 최고급 핸드백이라는 사다리, 빅토리아 시크릿은 패션 속옷이라는 사다리를 만들어드립니다. 젠틀몬스터는 패션 아이웨어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이웨어는 시력을 보조해주는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명품 브랜드에서는 아이웨어를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젠틀몬스터는 이 시장에서 패션 아이웨어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젠틀몬스터의 비장의 무기, 썩기였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물들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던 사다리를 창조했고요. 젠틀몬스터라는 이름부터가 상반된 요소들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젠틀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몬스터적인 욕망이 있는 고객들을 공략하겠다는 의지였죠. 또 젠틀몬스터의 썩기 실력은 매장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아이웨어 브랜드 다음 브리핑, 헤어질 결심입니다. 다름 아닌 소셜미디어와 헤어질 결심인데요. 영화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배우 톰 홀랜드 얘기입니다. 그의 인별그램 팔로워 무려 6,700만 명에 달하는데 왜 이런 결심을 했냐고요? I have taken a break from social media for my mental health. Because I find Instagram and Twitter to be overstimulating, to be overwhelming. I get caught up and I spiral when I read things about me online. 3년 전에도 인별그램에 중독됐었다고 밝힌 그는 이번엔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종종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됐고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죠. 이를 고려해 Soft. Do not bug me.